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색감의 컬러풀한 캔디 컬러 그레이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된 사진의 화사하고 세련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블루 색상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커브즈를 선택해 줍니다. 선택 항목에서 블루를 선택해 줍니다. 조절 라인을 상단으로 조금만 올려줘서 블루 색감을 추가해 줍니다. 컬러풀한 느낌을 위해 색상의 생동감을 올려주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바이브란스를 선택해 줍니다. 바이브란스 옵션 값을 80에서 90 사이로 올려줍니다. 부족한 컬러감을 보충하기 위해 채도를 올려주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휴 세처레이션을 선택해 줍니다. 세처레이션 값을 적절하게 화면을 보며 올려줍니다. 이미지에 화사한 느낌을 더하기 위해 밝기를 보정해 주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커브즈를 선택해 줍니다. 조절 라인을 상단으로 조금만 올려줘서 밝기를 보정해 줍니다. 흐려진 대비를 콘트라스트를 이용해 보정해 주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를 선택해 줍니다.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이 적절하게 보정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캔디 컬러 그레이딩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이전과 작업 이후를 비교하시면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컬러풀한 느낌이 매력적인 컬러 그레이딩 작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진을 이용해 빠르게 한 번 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커브즈를 선택해 줍니다. 블루 색감을 추가해 줍니다. 바이브란스를 선택해 줍니다. 80에서 90 사이로 올려줍니다. 휴 세처레이션을 선택해 줍니다. 옵션 값을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커브즈를 선택해 줍니다. 밝기를 보정해 줍니다.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를 선택해 줍니다. 옵션 값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고 마무리합니다. 작업 이전과 작업 이후를 비교하시면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컬러 그레이딩 작업은 카메라 로우 필터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고 간단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가능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이용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